새끼는 더 멀리 깡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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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ke up, little bunnies. Hop, little bunnies. Hop. Bunny. Hop, little bunnies. Hop, hop, hop. Bunny hop. 반유업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. 그래가지고 와서 연습을 해봤죠. 산악자전거를 입문하신 분들은 뭐 나름 흙길도 달리고 계단도 타보고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모든 산악자전거 라이더가 한 번에 그 실력이 빵 뜨고 엄청난 재미를 느끼는 게 바로 반유업입니다. 특히 어린 친구들은 아마 반유업에 미치게 되어 있어요. 없어져 볼게. 하나, 둘, 셋, 얍! 뿅! 7cm. 타이틀 박스 하나를 클리어 했습니다. 그치 그치 그치. 이 자동차에 아저씨가 자고 있어요. 상상도 못했어. 41cm. 41cm를 넘으면 좀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무리 살이 찌고 반영을 안 했어도 41cm는 여유 있게 넘을 겁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한 65cm까지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참고로 제 자전거에는 물이 가득 찬 물통도 있습니다. 이게 600ml 되니까 600g이 지금 고기 한 근이 달려있는 셈입니다. 이게 나중에 못 넘을 때 빼려고. 이거는 야, 아니요, 고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이런 건 너무 진짜 무려 49cm입니다. 아이, 너무 낮아 보이는데 이거? 사람들한테 내가 한 것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기를 원하는데. 하하. 사람들한테 내가 한 것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기를 원하는데. 30kg가 너무 많아. 금방 제가 힘겹게 넘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오랜만이어서 약간 안 익숙할 뿐이지 힘겨웠던 건 아닙니다. 예. 모기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.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자세가 오는 겁니다. 생각 안 하고 자신을 믿고 그냥 하면 됩니다. 예. 넘어지면 일부 시범 보이니까 정말 힘듭니다. 제가 금방 57cm를 넘었어요. 그러면은 사실 조금만 더 하면은 60cm도 넘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.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. 근데 내가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을 거잖아. 그죠? 그냥 앉으면 정도 돼야 하는 긴데 형들아. 이야, 이거 넘는 사람이 있어? 공교롭게도 65cm입니다. 딱 65cm. 한 65cm까지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이 반엽을 하러 오기 전에 막연하게 야, 내가 이제 65cm 정도 뛸 수 있을까?
라는 생각을 엄청 속으로 하면서 왔거든요. 뱃살이 찌고 가슴 밑에 살이 붙어서 찌찌가 접혀요. 그래서 반업하면서 자전거를 끌어올릴 때 상체가 잘 안 접혀요. 옛날만큼. 아이고 너무 무거워라.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넘었거든요. 거짓말이 자동으로 넘었어요. 흔적 있어요. 두 번 실패해가지고 박스하고 딱 찌그러진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. 근데 영상이 안 찍혔어요. 진심으로 깔끔하게 넘었었는데 아쉽게 됐어요. 보셨죠? 넘는 거 연병하고 있네. 원래 제가 할 수 있는 높이에 비하면 65cm는 되게 가볍게 뛰어다니던 높이였어요. 이제 저의 맥시멈이 된 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도 저처럼 반이온 높이가 떡 나갈 수 있으니까 막 아무거나 먹지 말고요,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말고 운동도 하고요. 똥인데요?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69cm입니다. 반영을 오랜만에 하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힘이 들어가요. 이제 이 정도 높이 긴장해가지고 어떻게든 넘으려고 엄청 끌어당기는 거 있죠. 그냥 하면 되는데.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자겠습니다, 여러분. 저처럼 훌륭한 바니호퍼가 되시길 바랍니다, 여러분.